뇌과학적으로 부와 성공의 확률을 최대치로 높이세요. 당신의 두뇌는 이 방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오랜만에 본 사람이 과거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던 경험. 물론 사람들은 어린 아이에게는 그런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만 성인이 되고서 변화는 불가능하다 혹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그런 변화가 정말 불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세계 최고의 뇌과학자 앤드리 후버만은 한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두뇌가 바뀌는 것은 그 어느 때라도 가능합니다. 80세, 90세가 되어서도 두뇌는 학습을 할 수 있고 원하는 걸 얻도록 개조될 수 있죠.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앤드리 후버만. 이번 영상에선 부와 성공, 아니 원하는 무엇이든 얻을 수 있도록 내 두뇌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네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의 끝, 여러분은 매일 아주 짧은 시간 투자로 인생을 바꿔가는 팁과 종종 찾아오는 번아웃을 이겨내는 쉬운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앤드리 후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뇌를 바꾸기 위해서는 특정 상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약간의 긴장과 집중을 하는 상태죠. 그때 우리의 두뇌 신경 전달 물질들이 분비되거든요. 카테코라민이라는 이 세 가지 호르몬은 도파민,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라 불립니다. 그렇게 시각과 청각을 포함한 온몸에 극도의 집중력이 생기게 돼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제 바뀌지 않아. 어떻게 어린 아이도 아닌 다 큰 사람의 두뇌가 변해? 이 문장은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성인이 되고 25세가 넘어가더라도 두뇌가 바뀌어야만 할 이유가 생긴다면 우리의 두뇌는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앤드리 후버만. 그는 실제로 샌디에고의 살크라는 기관에서 진행된 정말 놀라운 한 연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80세, 90세가 된 사람의 두뇌에서도 새로운 신경세포들이 생겨나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요. 그는 말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 심지어 노견인 강아지도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겨나는 것이 학습을 하는 것으로 정의되진 않지만 원하면 바뀔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자꾸 그 신경세포들을 자극하게 되면 두뇌에서는 해당 회로가 강해지면서 새로운 습관, 더 나아가 새로운 인격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말해요. 즉 사람은 뇌과학적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원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50대, 70대, 심지어 90대의 사람도 원하면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과학적 사실처럼 두뇌는 변화가 가능합니다. 단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바뀌어야만 할 몇 가지 이유를 충족시키기만 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앤드리 후버만은 두뇌를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로 스토리를 말합니다. 10대에 들었던 음악들은 너무도 생생히 기억이 나고 언제라도 그 노래가 다시 들릴 땐 그때의 기억이 살아나는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우리가 알파벳을 배울 때 노래로 배운 이유도 인간은 스토리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듣거나 보며 배우는 것보다는 그에 따른 내러티브, 스토리를 만드는 게 효율적이죠. 항상 우리의 두뇌는 내면에서 분류 과정을 거칩니다. 알파벳이나 음악들은 리듬으로 분류하고 하나하나 알파벳을 말하며 음계가 달라질 때 두뇌는 그 부분을 처음과 중간 그리고 끝을 만들어 하나의 스토리로 저장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후의 반복도 중요하죠. 이 부분을 역으로 이용하면 여태 우리가 가진 습관과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내 머릿속 사고방식마저도 바꿀 수 있어요. 즉 우리의 두뇌에 이미 저장된 스토리를 새로운 스토리로 바꾸게 된다면 우리의 두뇌도 함께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질문이에요. 우리의 두뇌는 질문을 좋아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게 막고 있던 그 습관들을 질문을 통해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앤드류 보만은 베이론 케이티의 네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물어보는 방법을 조언합니다. 첫 번째, 그게 사실인가? 두 번째, 어떻게 그 생각이 사실인지 확신할 수 있지? 세 번째, 내가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하게 되는 행동이나 반응은 뭐지? 네 번째, 내가 그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내가 무엇이든 정리를 잘 못하는 성격이라면 그 습관에 대해서 해당 질문을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리를 잘했던 기억을 되짚어 보는 겁니다. 듣고 보니 내가 정리를 잘했던 경험도 있네? 이렇게 내러티브와 내가 자신에게 가지고 있던 편견이 점점 깨져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즉, 내가 믿고 있던 것과 정반대 부분인 나를 성공하게 만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부분을 자꾸만 상기시키고 새로운 스토리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질문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미 바꾸게 된 다른 것들을 떠올리며 이건 내가 바꾼 적이 있었는데 왜 이건 못 바꾸지? 내가 나쁜 습관도 고친 적이 있었는데 왜 이 부분은 내가 못 바꾸고 있었지? 이렇게 질문을 해나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내가 바뀔 수 없도록 막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구나. 그렇게 존재하는 스토리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을 통해 챌린징을 하는 겁니다. 앤드류는 이렇게 말해요. 이 부분은 자기개발 관점이 아닌 두뇌과학의 관점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천재적인 접근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두뇌는 새로운 스토리를 써가게 되니까요. 내가 알던 나와는 다른 질문들을 끊임없이 몰아붙일 때 두뇌는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여태 존재하는 줄로만 알았던 내 자신을 점점 밀어내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두뇌는 질문을 좋아하거든요. 만약 그것도 어렵다면 종이 한 장을 펴고 시작하세요. 지금 현재의 내가 아닌 원하는 내 성격과 모습, 그리고 습관들을 모두 적어보는 겁니다. 물론 나는 지금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두뇌나 신경세포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그렇게 자꾸 두뇌가 집중하게 만들면서 앞서 말한 질문을 해나가세요. 얼마 안 가 여러분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행동을 이미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앤드류 우버만의 두뇌를 바꾸는 두 번째 방법은 상상입니다. 심상화라고 알려진 이 방법은 실제로 두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자신을 바꾸는 방법 중 하나예요. 하지만 그 전에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다며 앤드류는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예언가 오라클이 하는 말처럼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아는 게 상상 전에 필요한 준비죠. 어떤 사람은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며 행동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기보다 그 반대를 상상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뉴욕대학의 심리학자 에밀리 발세티스는 목표와 습관의 설정도 좋지만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이 사람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5분 동안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일어나게 될 인생 최악의 상황들을 상상해 보는 거죠. 물론 이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그 효과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앤드류 후버만, 사실 그도 고통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인생을 바꿨습니다. 10대의 앤드류는 항상 사고만 치고 다니며 경찰서와 정신병동에 갇히기도 했거든요. 심지어 하던 일이라곤 베이글 가게의 배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인생을 바꾼 순간은 지금처럼 계속 살게 되면 맞게 될 인생의 끝, 허무함과 후회들을 떠올렸을 때였다고 합니다. 행동 후 얻게 될 것을 상상하는 심상화보다 오히려 행동하지 않으면 잃게 될 것을 생각해 보니 이대로 가면 인생이 망할 것 같아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실망만 끼치고 내가 감옥이 아니면 총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워서 변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긍정적인 미래,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된 모습을 상상하면서도 행동이나 도전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잃게 될 것 혹은 내 한계에 다 닿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허무함을 생각하는 겁니다.
때론 달콤함보다 고통이 우리를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상상뿐 아닌 적는 것과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상상하기는 더욱 어렵기도 하고 표현할 때 우리는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만약 원하던 걸 이룬 자신을 상상하고도 행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반대로 접근해 보세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우리는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끝은 모릅니다. 즉 잠재력은 끝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가진 그 끝을 상상하기보다는 내가 밟아가야 할 스텝들을 작게 나눠서 상상해 나가세요. 앤드류 우버만이 말하는 두뇌를 받고 인생을 설계하는 세 번째 방법, 목표를 말하는 주변 사람을 이용하기.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곤 하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와 꿈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만약 그 사람들이 우리의 길을 응원 혹은 칭찬해준다면 두뇌는 그 반응을 보상으로 생각하고 도파민을 분비해요. 즉, 나는 누군가에게 말만 했을 뿐인데 두뇌에서는 이미 그걸 이룬 보상을 줌으로써 오히려 행동하기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게 남들의 칭찬과 응원은 우리에게서 동기부여를 앗아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때론 나를 긁는 사람들에게 목표를 말하세요. 그들은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너가 그걸 할 수 있겠어?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거 찾아봐. 이런 반응을 마주할 때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내가 오기로라도 이뤄내고 만다. 내 능력을 증명해서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그리고 이때 우리는 두려웠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칭찬과 응원보다 더 큰 동기부여를 얻죠. 그러니 칭찬, 응원과 비난 그리고 무시 사이를 걸어가세요. 그때 여러분은 미뤄왔던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목표를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큰 경쟁심에 휩싸여도 문제가 된다며 앤드류 우버만은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이자 천재 투자자 피터 틸의 인사이트를 인용했죠. 경쟁은 우리의 창의력을 갉아먹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쟁을 하기 시작할 때 궁극적인 목표보다 경쟁자를 이기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나의 행동을 바꿔가기 때문이다. 잊지 마라. 경쟁은 에너지를 줄진 모르지만 창의력을 빼앗아간다. 이처럼 우리는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용기와 비난 그리고 무시와 경쟁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잡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앤드류 우버만이 말한 두뇌를 이용해 부와 성공을 만드는 마지막 방법, 도파민을 최대로 활용하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의 이유이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 두뇌의 화학작용입니다. 두뇌에서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이 분비되며 무언가를 갈망하게 하고 새로운 걸 찾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건 인류뿐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최대치로 이용하는 게 바뀌지 않던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두뇌와 몸을 하려는 일에 최적화시키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에 축적된 도파민은 무한하지 않거든요. 도파민은 모두 소모될 수 있고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는 유한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원하는 일에만 쓸 수 있는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도파민은 정해져 있고 마치 바다의 파도와 같기에 적정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 급격하게 높이 올라가 버린 도파민 수치는 그에 따른 후폭풍이 있기 때문이죠. 그 수치가 다시 내려왔을 때 우리는 기쁨과 흥분을 잃고 우울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는 더 큰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되죠. 내성이 생기며 예전과 같은 행동으로는 같은 희열과 동기부여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와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부분을 번아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료함이 시작되는 거죠. 즉, 올바른 도파민 베이스라인을 유지하며 긴장과 집중도를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항상 제가 하려는 일을 앞두고 2분에서 3분 동안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을 합니다. 쉽게 말해 짧은 명상을 하는 거죠. 만약 지금 제가 호흡에 2분도 집중을 못하는데 어떻게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저는 항상 도파민 베이스라인을 유지하기 위해 호흡법 혹은 10분에서 30분간의 명상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그가 추천한 요가 니드라 혹은 NSDR, Non-Sleep Deep Rest 이렇게 불리는 짧은 명상은 도파민 베이스라인을 60%나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큰 파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의 수위 자체를 높여서 행동을 촉진하게 하고 유지하게 돕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앤드류 버만은 우리의 일상 속 도파민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그런 행동들을 주의하라고 조언합니다. 번아웃은 도파민 서킷을 남용했을 때 일어납니다. 그 어떤 행동이라도 엄청난 양의 도파민을 노력 없이 쉽게 만들 수 있다면 그 행위는 위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마약, 갬블링, 음식, 포르노가 있겠죠. 심지어 운동 전에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 프리워크아웃 드링크와 과도한 카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동들에 너무 빠지지 말고 적절한 거리를 두거나 가끔은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이런 그의 조언처럼 쉽게 도파민을 만들고 큰 노력 없이 얻게 되는 도파민 하이는 자신을 번아웃에 빠뜨리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운동을 하기 전 에너지 음료를 마시고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운동을 하면 너무나도 높게 올라간 도파민 때문에 다음에 하는 일들이 나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때로는 운동 전 드링크를 마시지 않고 큰 음악 소리 없이도 운동을 하는 등 절제와 금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앤드류 후버만, 그리고 휴식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올바르게 쉴 때 회복이 시작되고 두뇌의 회로가 정리되니까요. 그리고 앤드류 후버만은 영상의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에 대한 이런 조언과 경고를 남겼습니다. 원하는 대로 인생을 바꾸고 싶은 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창조자로 살 것인지 소비자로 살 것인지, 만약 여러분이 기상 후 첫 번째 하는 행동이 핸드폰을 열고 인스타그램을 확인한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소비자로 시작될 것이고, 만약 저널에 손이 가거나 핸드폰 속 나의 계획을 돌아보는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창조자로 시작될 거예요. 즉, 소셜미디어를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소셜미디어로 가져오지 소셜미디어를 자신의 삶 속에 들이진 않습니다. 이런 그의 마지막 조언을 들으며 소셜미디어 속 영상을 만드는 여정에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뺏는 컨텐츠가 아닌 더욱더 소중한 자신과 미래를 만들어 새로운 가치를 함께 만드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뇌의 이 부분만 키우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의지력이 폭발합니다. 누구나 때때로 이런 기분이 들곤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거나 혹은 뭔가를 놓치고 있는 찝찝함,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하기 싫은 귀찮음,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의지력일 겁니다. 심지어 머리가 좋지 않아도, 몸이 불편하더라도, 아니면 남보다 부족한 시간을 가지고 있더라도 의지력만 있다면 누구나 부와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공한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지력,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변화를 만드는 의지력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만들고 또 키울 수 있을까요? 두뇌와 신경과학에서 너무도 유명한 멘토 앤드류 후버만은 얼마 전 자신의 팟캐스트에 의지력하면 떠오르는 한 남자 데이비드 고긴스와 3시간가량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대화의 내용엔 누구나 의지력을 기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세상에 공개되었으며, 2주도 안 된 팟캐스트 영상과 클립들은 무려 6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죠. 이번 영상에서는 신경과학을 20년 넘게 공부한 앤드류 후버만의
인간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다는 최신 데이터를 이용한 의지력 향상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앤드류 후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두뇌과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두뇌의 편도체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공포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것, 그리고 전전두피질에서는 시간관리를 포함한 행동계획을 만든다는 것 등 이런 정보를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의지력의 여부는 밝혀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얼마 전 한 연구 결과에서 두뇌 속 의지력의 비밀이 공개됐죠. 인간의 의지력은 Interior Mid-Cingulate Cortex, 두뇌의 전측 대상회 피질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과 깊은 연관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좌뇌와 우뇌에 하나씩 있는 두뇌의 작은 이 부분은 머리에 구멍이 나 있지 않는 이상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으며, 의지력이 강한 사람에게는 더 크게 나타나고 반대로 약한 사람에겐 더 작은 크기로 나타났어요. 실제로 이후 이어진 연구 결과를 들은 앤드류 후버만은 자신도 모르게 앉아있던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고, 이 결과가 최근에 밝혀진 뇌과학 정보 중 가장 놀라운 발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한 한 가지 방법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두뇌의 전측 대상회 피질을 근육처럼 키울 수 있다는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슨 성공의 여부를 결정하는 의지력을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는 방법을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단 한 가지 그 방법은 Do the things you don't like to do. 내가 하기 싫은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앤드류 후보만은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이렇게 덧붙였죠. 하기 싫은 행동을 하는 것이 유일하게 우리의 전측 대상회 피질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뇌의 이 부분은 비만인 사람에게 더 작은 크기로 나타나고, 다이어트를 하면 점차 커집니다. 그리고 운동선수 혹은 인생 속 위기에 맞서서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에겐 그 크기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측 대상회 피질은 따로 훈련하지 않는 이상 커지지 않고 나이가 들면서 그 크기는 유지됩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을 하다가 만약 그 일을 하는 걸 즐기게 되는 순간 그 크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즉, 하기 싫은 일을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찬물 샤워를 싫어하는 사람이 얼음장 같은 찬물로 샤워를 할 때 두뇌 전측 대상회 피질은 근육처럼 점차 커지지만, 어느 순간 찬물 샤워를 즐기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두뇌의 이 부분이 찬물 샤워로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끊임없이 우리가 싫어하는 일을 찾고 해나가야지만 우리의 의지력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듣고 있던 게스트이자 세상에서 가장 큰 의지력을 가진 데이비드 고긴스는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앤드류, 당신의 말에 100% 공감해요. 가진 것 없는 첫 시작은 누구에게나 뭐 같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해요. 의지력이나 열정이 있는 사람이 시작이라도 한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 평생을 놀림과 인종차별을 받았던 140kg의 제가 정말 의지력이 있어서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저에게 열정이 있었을까요? 의지력은 하면서 찾아지는 것이고, 열정도 그렇게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설득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이겨내야 하죠. 너 왜 이래? 원래 이런 애 아니잖아. 너답게 쉬엄쉬엄 해. 이런 내면의 달콤한 목소리를 이겨내고, 정말 하기 싫은 행동들을 하며 하루를 보내고, 그 하루의 끝 거울 속 마주본 나에게 한마디, 너 오늘 또 해냈구나. 그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내일을 억지로 오기로 해나간 겁니다. 그러자 거울 속 나를 보면 돼지 새끼라고 욕만 나오던 그런 제 자신이 어느새 거울 속에서 사라진 걸 찾을 수 있었죠. 그렇게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게 어느새 제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데이비드 고긴스는 지금도 매일 새벽 3시에 하루를 시작해서 30km 달리기, 30km 사이클, 그리고 3시간가량의 운동을 하고 하루의 업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몇십 년간 단 한 번도 이 모든 루틴을 좋아서 한 적이 없다며, 이번 영상을 보고 있는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해줄 한 가지 조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근과 채찍이 적절하게 필요하다고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채찍뿐이 입니다. 유일하게 제가 자신에게 허락했던 당근은 매일 하루의 끝 쓰러지기 5분 전 오늘 또 하기 싫은 일을 해낸 거울 속 저 자신을 보는 일밖에는 없었어요. 그렇기에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길을 잃었거나 인생에서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면 You find it in the suck. Outwork yourself. 당신이 하기 싫어하는 일로 시작하세요. 그 속에선 간절히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열정과 의지력이 있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나 피하던 진실, 여러분은 느끼셨나요? 사실 누구나 들어봤던 말일 겁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성경의 구절에서도 산을 움직이려 하는 일은 작은 돌을 드러내는 일로 시작하라 라는 공자의 한마디에서도 이 모든 말들은 무언가가 있기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아주 작게라도 시작할 때 변화가 시작되며 우리의 의지력이 커가는 계기가 된다는 걸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젠 빼도 박도 못하게 과학적 사실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죠. 그렇기에 이번 영상 앤드류 후버만의 메시지는 부와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의지력을 선택받은 사람만 타고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누구든 가질 수 있는 선택권으로 만들었고 세계에서 가장 의지력이 강한 남자 중 한 명인 데이비드 고긴스의 메시지에서는 모든 일의 시작이 열정과 의지력이 있어서가 아닌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기 싫어하는 행동 속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부분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가장 쉽게 선택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처럼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인생을 바꿀 열쇠는 단 한 곳,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전한 두 멘토들의 메시지가 가끔은 너무 가까이에서 쥐고 있기에 우리도 모르게 잊게 되는 그 열쇠의 위치를 여러분께 한 번 더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만시간의 법칙은 틀렸습니다. 이제부터 이 남자가 말하는 딱 두 가지만 미친 듯 반복하세요. 누군가는 밥 먹듯 성공을 이어가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실패에 또 다른 실패를 이어가곤 합니다. 그럼 성공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보장된 패턴은 없을까요? 상위 1% 아니 0.1%의 공통점은 과연 존재할까요? 이 질문에 해답을 제시한 한 남자,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엡스타인. 그는 사람들이 개인의 성장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과학적 연구들을 꼬집으며 단순 연구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인류 역사상 자기개발에 가장 그럴듯한 가설을 제안한 만시간의 법칙은 완전 틀렸습니다. 성장, 성공 등 원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필요한 건 만시간이나 걸릴 필요가 없어요. 단 두 가지 선택지를 생각하며 네 가지 패턴을 순서대로 반복한다면 누구든지 가장 효율적으로 원하는 걸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이비드. 이번 영상에선 그가 말하는 상위 0.1%의 성공만 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패턴과 그들이 밥 먹듯 반복하는 네 가지 순서, 그리고 직장 혹은 일상에서 생산성을 말도 안 되게 극대화시키며 완벽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의 끝, 여러분은 가장 효율적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는 나만의 지름길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데이비드는 가장 먼저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든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사람들은 1만 시간의 법칙을 맹신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그 어떤 일이든 1만 시간을 투자한 사람은 해당 분야 마스터의 경지에 오른다. 이런 가설을 가진 앤더슨 에릭슨의 연구였죠. 하지만 이 법칙은 잘못됐습니다. 가장 먼저 1만 시간의 법칙을 연구할 때 실험 대상은 이미 마스터 경지에 오른 유망한 바이올리니스트들이었어요. 즉, 표본부터 이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3000시간 만에 마스터 레벨에 달성한 사람과 2만 시간을 투자해 달성한 사람 등 다양한 표본들이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연구자였던 앤더스 에릭슨도 이렇게 경고를 남겼죠. 만시간이라는 법칙의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지 정확히 아는 분야에서 코치가 올바른 방향을 가이드해주는 그런 특정한 상황에서만 진행된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나 정답이 없는 분야 혹은 바뀌는 분야 아니면 변수가 많은 인간관계가 연관된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근거를 언급하는 데이비드. 쉽게 말해서 같은 레벨의 두 사람이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만들어지지는 않잖아요. 분명 누군가는 같은 시간 속 더 많이 배울 것이고 자라온 환경과 성향 그리고 신체 조건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의 결과가 만들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성장이 더뎌지는 순간인 플래토가 오죠. 하지만 역시나 이런 수많은 조건 속 성공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신이 생각한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데이비드는 성공만 하는 극소수 0.1%의 사람들의 비밀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탐색과 극한 몰입의 트레이드오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이어가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두 가지 과정을 반복해 나갑니다. 이 부분을 다샨 왕이라는 노스웨스턴 대학의 교수는 무려 2만 6천 명에 가까운 과학자, 아티스트, 영화 감독들을 통해 한 가지 결과를 도출해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순서는 탐색이라는 과정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거나 도전하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순서는 극한 몰입. 도전을 이어가는 중 좋은 결과가 나온 일 한 가지에 미친 듯이 파고들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이어가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1번인 탐색 과정을 셀 수 없이 반복해요. 가능한 모든 문을 두드려 보는 거죠. 그리고 그중 하나의 문이 열리면 1번인 탐색 과정을 아예 삭제해버린 후 그 문의 끝으로 곧장 달려가기 시작해요. 즉, 성공한 모두는 시작점에서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통하는 방법을 찾았고 또 그 길로 나아가다가 길이 막히면 또다시 가능한 모든 도전을 하며 방법을 찾아 다시 하나에 집중을 해나가죠. 즉, 성공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무려 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한 연구 결과, 그는 성공에 가장 근접한 두 가지 과정을 이 탐색과 극한의 몰입 사이에 있다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성공을 원하면서 무언가를 탐색하고 있지 않다면, 자신에게 적용되는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성공을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물론 자꾸 탐색하고 바꾸어 가야 한다는 그의 조언에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분야에서 나아가는 사람은 새로운 문을 두드릴 기회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 질문의 해답이 바로 두 번째 비밀입니다. 데이비드는 이렇게 말했죠. 만약 한 분야에서 나아가거나 발전 중 성장이 급격하게 더뎌지는 플래토 구간에 들어선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스텝들을 반복하며 제자리 걸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Self-regulatory learning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성찰, 계획, 모니터, 평가 이 네 가지 순서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전문가, 마스터가 되는 것에 만 시간이나 걸릴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돌아보고 그에 따른 새로운 계획을 세운 후에 다시 모니터링을 하며 돌아보고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평가를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네 가지 순서의 시작은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 해나가세요. 내가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와 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성장을 누가 도와줄 수 있으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 다음으로는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나갈 것이며 그 시도 후 다음 스텝은 무엇이 될지, 이렇게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 과학자처럼 접근하세요. 그렇게 이 질문들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성장은 끊임없이 반복될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을 공유한 데이비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바뀔 수 있고 얼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를 항상 과소평가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다른 성향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기에 특정된 만 시간의 법칙보다는 개인의 성향과 방법들을 찾아가고 맞춰가는 자기 객관화를 통해 맞춤 설정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만 시간보다 적은 시간 안에 남들이 배우지 못하는 속도로, 따라가지 못하는 속도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렇기에 데이비드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인생의 모토로 삼는 한 문장을 공유했어요. 허미니아 이바라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론이 아닌 현실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나를 발견한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가 세운 이론과 가설이 아닌 자신만의 연습을 통해 발전하는 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만약 15%에서 20% 확률로 실패를 마주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가장 큰 성장을 위해 나아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린 반드시 실패 사이에서 성장하니까요. 이런 조언을 남긴 데이비드. 그는 그 끝없는 성장이란 도전을 시작할 분들이 일상 속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쓸 수 있는 생산성 극대화 방법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완벽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다면 끝이 없는 일로 시작하지 마세요. 반대로 끝을 낼 수 있는 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하루가 끊임없이 쌓이는 이메일을 보며 시작되면 두뇌는 끝내지 못한 일과가 있다는 것을 계속 인지한 상태로 하루를 이어가게 됩니다. 다른 일을 하거나 혹은 끝내고 넘어갈 때도 끝내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에 집중을 하는 것과 효율을 높이는 게 더 어려워지고 받는 스트레스가 커지게 돼요. 이렇게 실제로 심박수와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해 진행된 실험 결과를 인용한 데이비드. 한 통계 조사에 따르면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하루에 이메일을 확인하는 평균적인 횟수는 무려 77회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우리는 77회 방해받고 밀린 이메일 혹은 업무가 있다는 생각을 떠올리는 건 최소 몇 배가 더 많으니 수백 번의 방해를 받겠죠. 또한 다들 알다시피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하는 멀티태스킹은 현저하게 생산성을 떨어뜨려요. 데이비드는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멘토가 남긴 한 조언을 나눴습니다. 제 멘토는 멀티태스킹을 쉽게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멀티태스킹은 이미 하던 일이 가득 쓰여진 칠판 위에 새로운 일을 지우지 않고 써내려가는 것과 같다. 전에 하던 정보가 칠판에서 지워지기까지는 최소 20분에서 30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렇듯 우리가 한 가지 일에서 다른 일로 넘어갈 때 걸리는 순서는 첫 번째로 하던 일을 그만하는 것, 두 번째 새롭게 할 일에 필요한 정보와 규칙들을 다시 불러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넘어가는 중 그 전에 하던 일이 일정 시간 동안 남아있게 되죠. 그러니 최고의 하루를 보내고 더 나아가 최대한의 생산성을 위해서는 멀티태스킹을 멀리하고 만약 꼭 필요하다면 하루의 시작보다는 중간쯤에 그 업무를 둬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의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투두리스트, 할 일 목록을 만들 때는 너무 많은 양들의 일을 적기보다는 정확하게 끝낼 수 있는 만큼만 적고 시작하세요. 목록을 끝내고 더 나아가는 것은 두뇌에 더 큰 동기부여와 만족을 주지만 수많은 리스트들에 치이고 끝맺음까지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건강할 수가 없을 겁니다. 최고의 하루를 보내기 위한 데이비드의 조언, 매일의 시작을 끝낼 수 없는 일, 그리고 멀티태스킹으로 시작하지 않기, 나의 두뇌가 만족하는 환경을 만들고 시작하라는 그의 조언에서 각자에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일을 해나가면서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조언을 마지막으로 남겼죠. 핸드폰 알림을 끈다고 바로 집중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겐 내면의 알림이 존재하니까요. 만약 1시간에 10번의 알람이 핸드폰에서 울렸다면 처음엔 핸드폰 알림을 완전히 끄더라도 여러분의 두뇌는 1시간에 10번씩 내면의 방해를 받을 겁니다. 이 사람한테 답장하는 걸 까먹었네?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에 항상 자신의 옆에 노트와 펜을 두고 일어나는 내면의 방해들을 적어두세요. 두뇌는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두는 행위를 통해 비워집니다. 즉, 한 번에 알림을 끄는 것보다는 내면의 방해를 컨트롤하는 법을 배우면서 서서히 줄여가는 게 가장 현명하고 빠른 방법이 될 겁니다. 이번 영상 속 데이비드의 인사이트가 어떠셨나요?
모두에게 통용된 이론을 따르기보다는 직접 팔을 걷고 가능한 많은 도전들을 해나가며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을 찾은 후엔 뒤돌아볼 필요 없이 계속 나아가며 성장이 더뎌질 때는 나에게 다양한 질문과 실험을 하면서 마치 과학자처럼 성장을 바라보는 방법. 그리고 이 한 문장은 정말 뇌리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탐색하지 않는다면, 나만의 방법을 찾는 도전을 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할 수 있던 성공을 희생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영상 속 소중한 데이비드의 인사이트와 그가 공유한 완벽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들이 타인의 이론을 보며 더 나은 자신을 꿈꾸는 삶이 아닌 나만의 도전으로 순간순간을 채워가는 인식의 전환을 만들었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